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세상에 핍박 앞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지난주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은혜를 입고 있죠. 여러분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죄사함이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이 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하죠.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어렵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동차를 완성을 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완성했을 때 뭐 대한 뉴스 갖고 나오면서 대통령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경제계 거물들이 나와서 처음 이제 차를 이제 시승하는 것을 이제 뉴스로 보내고 이제 실황 중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탔고 운전기사가 시동을 거는데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당황해갖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차가 완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갖고 흥분해가지고 완성된 차만 생각했지 기름을 넣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여러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그 규칙들이나 뭐 또 율법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역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각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은 받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과 위선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종교 활동이 지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찬양과 기도는 뭐 정말 헛된 북소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해지려면 순종에 대한 결단을 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순종과 성령은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려면 순종하는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삶 전체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삶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을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체 삶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 가 있는 동안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만 성령 충만한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성전 문지막으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점점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데 그 물을 거치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환상이 있죠. 처음에 흐를 때는 발목까지 차요. 그러면 첨벅첨벅 뛰어다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요. 약간 불편하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허리까지 차면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목까지 차면 은 둥둥 떠서 물속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성령으로 지금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정말 내 삶에 너무나 얄팍하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분만큼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죠. 대단한 결심이겠지만 주일 예배 무슨 일 있어도 성수주일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성령 충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는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해서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사람은 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감동적인 삶을 살겠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루를 맡기는 사람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생각과 숨쉬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렇게 주님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나름대로 성령님의 임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되물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예배 때는 한 2분의 1이 아멘 하더라고요. 청년 예배 때는 한 5분의 1이 아멘 하더라고요. 대학부가 되니까 거의 한 2명 정도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많아서 성령님께 많이 드리기가 싫은 거죠. 성령 충만하면 가고 싶은 데는 못 갈 거고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것 같고 피우고 싶은 것도 못 피울 것 같고 적당히 지금 즐기고 싶은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성령님 거리감을 두고 사깁시다. 저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제게 임하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박대를 하거나 또 제한을 합니다. 내 삶의 영역이 전체적으로 임하시면 제가 알록 곤란합니다. 그럼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뚜껑을 살짝 넣었다가 조금 들어오시면 탁 막아버린 거예요. 더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말에, 내 모든 것에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 의지를 완전히 다 굴복해서 따르는 거죠. 도널드 킴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서 자동적으로 혼자 역사하시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를 마음대로 막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라
우리 눈치를 보셔요. 그래,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니? 내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니? 아,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일단 처리해보고 정 안되고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부르면 그때 나오세요. 우리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예수님의 은혜로 죽을 죄인인데 용서받았지 않니? 그러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용서해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럽고 아파한 거 아시잖아요. 내 감정이 다 뒤집어져 있고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 정말 성령님의 뜻이 그거라면 제 감정, 제 억울한 거, 제 속에 있는 분노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길게요. 성령님 당신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더 도와주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배해 주시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 춤을 추실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어떤 것이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셔서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을 가는데 큰 돈뭉치를 발견했어요. 현금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니 할렐루야 하면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꼭 방해를 그때 하신다니까요. 야, 너 입장만 생각하니? 그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거 주인 찾아줘라. 아, 성령님 그때는 좀 조용히 계시지. 꼭 이럴 때 나서신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죠 성령님. 지금 저에게는 이게 절실히 필요한데 잃어버린 사람은 저보다 더 아파할 테니까 제가 주인 찾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돈뭉텅이를 찾았을 때 난 정말 경제로 어려워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다. 정말 기뻐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 아픔을 생각해야지 너 그러면 되냐 그러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당신에게 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 그거 살해하려고. 그거 저한테 살해하지 마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이권을 챙기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소욕은 늘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느끼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일상화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다스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동안은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영이 내 삶의 그 부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의 영이 그 분야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속일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어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성령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둠의 영이 그 영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게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소망에 대한 많은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 기다리세요. 이 분야는 참여하지 마세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래 하면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악령과. 그런데 대부분 악령은
우리를 파괴시켜요. 엄청난 고통과 비극이 생산되게 되고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주고 순종하는 그 부분만 우리는 살아남아요. 그 부분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밝고 위대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약간 늘었지만 절반 정도는 아직도 아멘 안 해요. 그 왜 안 할까? 절반은 왜 끝까지 버티는 걸까? 그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인생에 자기 자아가 왕노릇 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자,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의 말씀과 내 그 욕망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않고 내 거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자리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죠. 지금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자기네들에게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서 죽여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출교를 해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집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 때 이 사람은 이 세속의 가치이고 세상의 운행 방식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심지어 초대교회는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아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순종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세상 눈치를 보는 내 자아예요. 세상에서 1등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자아의 이 성취 욕망, 성공에 대한 열망, 이게 사실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 때랑 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만 가면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찬양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아나 모르겠어요. 괴로운 사람은 귀를 막고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먹고 예수 위에 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먹고 예수 위에 자고. 멜로디 간단하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건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가사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뭐 어쩔 때 영어도 섞여 나오고요. 당혹스러워요. 곡은 너무 막 그냥 왔다갔다 해가지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고.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때는 늘 그렇게 담백했어요. 그게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자아가 죽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였고 우리의 기도였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병이 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아 성취의 도구로 종교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결국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다 내 자신이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온통 그런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자아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악 덩어리이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로 오면 안 돼요. 그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절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 자아가 죄악 덩어리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아를 죽여야죠. 십자가를 지어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목적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뭐 기독교 원리하고는 반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자아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청년의 이 열정과 욕망과 잘못된 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은 그 자아가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자아 자존심 상하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와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아가 막 펄펄 살아 넘치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고 조는 사람은 절대 말 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 되들어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수많은 유혹들, 세상에는 많은 유혹에서 자기 자아를 정말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무엘 루트 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선택하도록 내 자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혀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면 어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선택권을 주님께 드려야죠. 어떤 종이 주인 앞에서 지 마음대로 합니까? 선택권을 자기가 갖고 마음대로 하면 종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명백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중요한 게 뭐 이런 거죠. 늘 선택권을 주님께 넘겨세요. 주님, 지금 너무너무 약이 오르는데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이걸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저걸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좀 여쭤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선택하라고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혈기대로 내가 감정대로 다 행하면 어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명 나와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가 있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그 기독교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 이제 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두 아나니아를 보면 둘 다 크리스천인데 너무 극단적인 대조예요. 하나는 자아가 살아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신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갖고 절반을 잘라서 교회에 바쳐요. 그러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헌신해놓고 죽임당해요. 왜요? 전부 다 바쳤다고, 바나바처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유명해지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헌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자아성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헌금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부부가 다 죽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공문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다메섹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감옥에 가뒀어요. 살기가 등등해갖고 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지금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사울 스데반을 죽이고 그랬던 우리 원수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도 나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케 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럼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요, 그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지금 감정과 자기 입장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스데반처럼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완전히 폐인이 돼갖고 눈도 못 뜨고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한 사울이에요. 가서 덥석 끌어안으면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즉시로 회복이 되고 눈을 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자기가 생각할 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전생애를 바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래서 신약성경이 대부분 그 사람이 쓰고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로마서를 쓰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 내 자아와 반대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최상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욕망대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신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그 신앙을 은혜 받았다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깨달음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은혜 받으러 왔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은 게 은혜라면요, 여러분은 그 득도한 거예요. 그죠? 그건 절로 갈 일이에요, 절로.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지만 거기서 머무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와 오늘도 뭔가 정말 아,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어떤 사람 이래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어떤 분이요 달려와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최고야.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마 그 집사가 대단히 찔렸을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교만해진 거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내가 대신해줬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대신해줬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응? 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은혜 받은 게 뭐냐? 자아가 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런 거죠. 설교를 듣는데 계속 내 부끄러움과 위선이 폭로가 돼요. 내가 알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게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예전에는 그냥 대강 넘어갔는데 자꾸 말씀이 깊어지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옛날에 고민하지 않았던 걸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괴롭고 내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진리라면 주님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결단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지려면 자아가 지금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야곱이 야복강 가서 한두 뼈가 부러지고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변화가 없는데 뭔가 또 깨닫고 뭔가 종교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안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점점 더 지옥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까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견 감당이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자아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결국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왠지 내가 좀 멍청해지거나 무당기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거나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아마 여러분이 그 자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절반은 아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 자아의 욕망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아를 계속해서 이 죄악 덩어리 나를 망가뜨리는 내 이 자아를 말씀 앞에 비춰보고 씻어내고 털어버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이상하다. 아멘이 그렇게 막 간절하지가 않고 아멘 안 하면 또 찍히겠거니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주에 가득한 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 명상하라고 뭐 기를 빨아들듯이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불렀다 꺼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한 분인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령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원한다고 아무 때나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 하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오시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누구세요? 왜 오세요? 그러면은. 그죠? 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몇 개월을 해외를 가면서, 여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오세요. 정말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기다리네요. 다음날부터 낮에는 백화점을 다니면서 온갖 사치품을 다 삽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그 카드로 다 긁고 있어요. 저녁이 되니까 춤추는 곳에 가서 온갖 남자들과 함께 다 춤을 추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가요, 워낙 입맛이 좋고 미식가라 고급 호텔 식당에 가서 낯선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는 겁니까? 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을 기다린대요. 주님 재림을 기다린대요. 그러면서요, 별짓 다 해요. 자기가 원하는 짓 다 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바라보는 게 기다림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한없이 방탕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하죠. 세상적인 야망으로 불타오르죠. 성령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왜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아니,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육신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뭘까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 주신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한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원하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건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그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보가 돼요? 약간 좀 세상 물정에 좀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흑암이 깊을 때 혼돈이 가득한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빛으로 오셔요. 성령님은 역사를 바꾸는 능력으로 오셔요.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요. 애굽의 노예인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을 고대 근동의 7년 대경제공황에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재상으로 바꾸신 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초라한 소년을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위대해지나 보세요. 여러분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필수적인 요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든지 악령 충만하면 예술적으로 예술가가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정신없이 짧은 기간에 썼는데 대곡이 나온 거예요. 바하 매일매일 매주 성령 충만해서 그 위대한 오르간 곡이 나온 거예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과학사에서 근본적으로 과학혁명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인?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40년 동안 의회에서 싸워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이룩했던 노예해방을 성령 충만했던 윌리엄 윌버퍼스가 의회 활동을 통해서 법적으로 완성해 놓잖아요. 여러분 수학자, 최고의 수학자, 논리학자, 철학자인 파스칼 같은 경우에 수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이 한쪽 옷이 두툼해갖고 왜 양복이 이렇게 두툼하냐고 뜯어보니까 그 속에다가 하얀 천에다가 불을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그 성령님을 간직하고 기리는 마음 잊지 않으려고 그 수학자가, 논리학자가, 철학자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흙덩이로 빚어진 인간이 죄악과 욕망이 가득한 인간이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요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이후에 영체가 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가장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질 거예요. 아니 무당에게 임한 귀신 수준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너무 완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본 성령 충만은 뭘 본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정말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좀 커졌네 이제. 그 정도는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대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또 우리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영에 정말 한두 사람으로 놀랍게 세상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태풍의 눈 같은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요. 이 신촌 지역에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을 죄악과 탐욕과 혼란 속에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최고로 위대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내 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육신을 입고 내 자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구원하는데 이 신촌 지역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시금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